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탈출 프로젝트 또 5번형!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맞아요. 이게 6월하고 7월 그때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길 수 있어요. 또 5번형!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A라는 손님이 100원을 들고 이제 은행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은행한테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주냐면 대출을 해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예금은 맡겼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맡겼단 말이죠. 대출도 1년짜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이 대출을 일단 해줬는데 대출은 중간에 갚으라고는 못하잖아요. 은행이 전화해서 1년 쓰기로 했는데 죄송한데 내일 갚으면 안 될까 이러진 않죠. 근데 예금은 언제 그분이 필요해서 찾아와서 깰지 모르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이자만 손해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중도 해지라고 하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이제 100원을 맡겼는데 은행은 이 100원을 은행에 놔두지 않고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묶여 있는 거죠, 돈이. 근데 중간에 찾으러 오셨어요. 달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주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뱅크런이라고 해요. 돈이 있는데도 돈을 못 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만약에 못 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못 준다는 소문이 나겠죠. 저 은행은 예금을 받았는데 돈을 못 준댄다. 언제 줄지 모른댄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지죠. 그럼 이 은행으로는 자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행이 예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도 못 해주잖아요. 은행이 수익을 내지 못하죠. 은행이 어떻게 되냐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죠. A가 100원이라는 돈을 가져오잖아요, 손님이.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갖다 둘로 나눠요. 10원하고 90원으로 나눕니다. 90원만큼은 따로 쟁여놔요. 어디다 쟁여놓냐면은 중앙은행한테 맡겨요.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에다가 시중은행들은 당좌계좌라는 걸 틀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 중에 한국은행 통장 갖고 계신 분 없죠? 한국은행 통장 못 봤죠? 한국은행 정기예금 이런 거 모르죠? 근데 한국은행의 통장을 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시중은행이 가능해요. 시중은행이 당좌 계정을 한국은행에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에다 맡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90만큼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여라도 중간에 찾으러 오잖아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을 잃죠. 아니 100원을 맡겼는데 10원밖에 안 쟁여놨잖아. 어떡하라고. 이게 사실은 케이스를 보시면 은행이 여러 사람이 있죠. 대출도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10%씩을 다 이렇게 다 쟁여놨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꽤 커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는 건 아닐 테니까 몇 명이 찾으러 온 건 여기서 대응을 해줄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돈을 달라고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100원을 맡기면 예금을 그중에 10원을 지급준비금에 박아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요. 이게 지준율이 되는 겁니다. 짧게 말해서 지준율이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준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지금 질문 주신 건 이거예요.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준율이 100에서 100분의 10이었잖아요. 100을 맡기면 10만큼은 지급준비금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5만큼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준율을 5%로 낮춰줄게라는 얘기는 5만큼을 지급준비금 계좌에서 빼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은행은 그만큼 대출을 더 늘려줄 수 있겠죠. 그럼 대출을 늘려준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뿜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중에 만약에 돈이 모자랐다면 이렇게 지급준비금을 인하해서 돈을 뿜어주게 되면 한숨 쉴 수 있죠. 와, 돈비가 내린다. 이렇게 해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는 것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갖다 좀 풀어주는 정책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5번형!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중국 경제에는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되게 만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인하할 때마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모든 돈이 다 이제 풀려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는 게 항상 좋은 건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잠깐만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2018년도에 중국이 지급준비금을 인하한 적이 있어요. 지급준비금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위안화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돈을 더 많이 뿜어주게 되니까. 그럼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면 위안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이런 환율이라는 거는 국내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돈의 대가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죠. 그럼 필연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달러 강세 요인이 돼요.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입니다. 위안화는 풀고요. CNY를 Chinese Yuan이라고 해가지고 CNY라고 해요. 이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달러의 공급은 줄어요.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는 계속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은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셋이 외국인 투자자예요.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화장실 가시는 척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가기 전에 먼저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준율을 낮췄는데 지준율을 낮춰서 돈을 공급해줬는데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 같아요. 돈이 쫙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하고 맞물려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민감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적인 기조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리스크들도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런 점으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